19번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센트릭 캐스터럴은 반드시 굉장히 외로운 새가 될 것이다. 수배자기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만약 KX equal K 되고, 그죠? 그리고 KY equal K가 되죠. 왜냐니까 에고센트릭한 캐스터럴은 기본적으로 KK=K 이게 에고센트릭한 캐스터럴인데 우리가 11번에서 이미 봤다시피 KKK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11번에 이 경우 반드시 에고센트릭하다는 경우에는 hopelessly 에고센트릭하게 됐었잖아요. 이게 11번에서 봤던 거죠. 요 내용 기억나시나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캐스터럴의 정의이고 그리고 KK가 K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KKX는 KX가 되죠. 왜냐니까 KK가 K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KXY는 한편으로 X가 되고, 또 KKX는 한편으로 K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KKX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얘는 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여기서 온 겁니다. 에고센트릭 하는 가정이 온 거고, 이건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는 캐스터럴의 정의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 11번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번에서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KX equal KY가 되면 반드시 X는 Y가 된다는 거였죠. 그죠? 그렇죠? 이거 KX가 KY다 하는 거. 얘를 간단히 보면은 KXZ는 X가 되고, 캐스터럴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KYZ는 Y가 되죠. 이것도 캐스터럴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KX는 K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KX는 KY가 되면은, 많이 잘못했습니다. KX가 만약 KY라고 한다면은, 이 가정입니다.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X는 Y가 되는 수밖에 없죠. 16배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측면을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KK가 K가 되고, 요거는 자동적으로 KX는 K가 되는 거고, KY도 K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KX는 KY가 되죠. 당연히, KX는 KY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개 같게 되겠죠? KX가 KY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봤다시피, X는 Y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 여기서 지금 이고센트릭 캐스터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주어지면 여기서 이게 나오고 그죠?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죠. 두개 같이 나오죠? 이게 나왔죠? 두개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또한 여기서 또 이게 나오고 그죠? 이게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둘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나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배는 수배에 있는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X가 Y라는 것은 수번 한 마리의 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한 마리의 새가 주어져 있죠. 캐스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란 말이에요? 얘가 캐스터리란 말이죠. 이게 19번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긴 한데, 픽세이트 돼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뭐 따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